大家好, 안녕하세요. 배워봅시다 관광중국어 MC 고민선입니다. 大家好, 안녕하세요. 오윤진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요. 중국인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멘트들 배워보셨는데요. 자, 우선 지난 시간 복습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이쪽에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这里有各种设计. 탈의실에 가서 입어보세요. 您去试衣间试一下. 불편한 곳은 없습니까? 没有不舒服的地方吗? 많은 손님들이 사서 돌아갑니다. 很多客人都买了. 그냥 구경만 해도 괜찮습니다. 只是看看可以. 네, 전 강의 복습 마쳐보았고요. 자, 여러분들 언어를 공부하실 때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용기까지 이 3박자가 두루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반복하는 노력과 중국인들에게 먼저 말을 건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하루 20분 배워봅서 관광 중국어를 시청하시면서 말하고 듣고 따라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관광객들에게 직접 말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배웁서 관광 중국어는요, 교재와 함께 하시면 더욱더 즐거운 중국어 학습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 12번째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자, 먼저 오늘의 단어 만나볼 시간이네요.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现在 流行 款式 这边 男士 有点儿 困难 种类 多 慢慢 看 现在 流行 款式 这边 男士 有点儿 困难 种类 多 慢慢 看 오늘의 단어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요. 듣고 읽고 따라 하셨나요? 자, 그럼 한 번 더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现在 유행하다 流行 스타일 款式 이쪽 여기 这边 남성용 男士 약간 조금 有点 어렵다 困难 종류 种类 많다 多 아주 천천히 慢慢 보다 看 12번째 강의의 새로운 단어들 함께 만나보셨고요. 자, 오늘의 주요 다섯 문장 배워볼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화면으로 함께 보실게요. 这是现在很流行的款式。
这边是男士的，有点贵，可是很结实。有点贵，可是很结实。有点困难。种类很多，请慢慢看。 오늘의 문장 화면으로 만나보셨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인기가 많은 제품이나 유행하는 상품을 소개하는 문장들 지금까지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좀더 구체적인 멘트로 스타일이라는 뜻의 관시를 넣어서 이것은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입니다. 这是现在很流行的款式. 함께 해보실까요? 这是现在很流行的款式.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这是现在很流行的款式. 다음 두 번째 문장 알려드릴게요. 상품을 판매하실 때 보통 여성용과 남성용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남성 고객일 경우에는 남성용 쪽으로 안내해 주시면 좋겠죠? 이쪽이 남성용입니다. 这边是男士的. 함께 해보실까요? 这边是男士的.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这边是男士的. 세 번째 문장입니다. 가격대가 높은 상품을 안내하실 때 고객들이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품질이 좋다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죠? 좀 비싸지만 튼튼합니다. 有点贵，可是很结实. 함께 해보실까요? 有点贵，可是很结实.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有点贵，可是很结实. 네 번째 문장 알려드릴게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만약에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면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有点困难. 함께 해보실까요? 有点困难.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有点困难. 마지막 문장 알려드릴게요. 고객들에게 상품을 안내하면서 응대할 수 있는 멘트입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천천히 보세요. 种类很多，请慢慢看. 함께 해보실까요? 种类很多，请慢慢看.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种类很多，请慢慢看. 오늘도 판매에 유용한 다섯 문장 배워봤습니다.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었죠? 이것은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입니다. 这是现在很流行的款式。这是现在很流行的款式。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쪽이 남성용입니다. 这边是男士的。这边是男士的。 세 번째 문장입니다. 좀 비싸지만 튼튼합니다. 有点贵，可是很结实。有点贵，可是很结实。 다음 네 번째 문장 말해 볼게요. 그건 좀 곤란합니다. 有点困难。有点困难。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천천히 보세요. 种类很多，请慢慢看。种类很多，请慢慢看。 네, 이렇게 다섯 문장 함께 배워보셨는데요. 자, 이젠 직접 판매하시는 분을 만나서 배워보고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여러분도 다 함께 배워봅시다. 안녕하세요. 제주 중앙지하 상가에서 인사드리는 관광 중국어 실전 청복! 이 매주마다 이 중국어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변함없이 이곳 제주 중앙지하 상가에 또 왔습니다, 저희가. 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제주 중앙지하 상가의 원빈이라 불리우는 가장 잘생긴 사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하상가 TVJ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강승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잘생기신 건가요?
부모님이 뭐 낳아준 걸. 아, 부모님. 아, 그렇군요. 저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아, 네. 자, 이 제주 중앙지하상가에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네. 네, 이게 좀 효과가 좀 있나요? 효과가 많죠. 아, 그렇습니까? 네, 중국인들도 많이 온 거야. 아, 네. 이 고객분들이 어떤 반응도 좀 달라지고, 네, 더 많이 오시고. 좋아하시죠. 아, 네. 이게 살까 말까 하다가 이제 구매하시고. 그렇죠.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아주 참신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제가 가르쳐드릴 게 아니라 또 이 이쁘고 깜찍한 우리 고쌤께서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도와줘요. 고쌤! 네, 오늘도 역시 다섯 문장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중국인 고객님들이 오셔서 쇼핑을 하실 때, 자, 이것은 요즘 유행한 스타일입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쇼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자, 문장으로 해볼게요. 这是现在很流行的款式. 这是现在很流行的款式. 문장이 조금 길어서 힘드신 것 같은데요. 단어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流行이란 단어는요, 유행하다 라는 단어인데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流行. 자, 그 뒤에 있는 款式는 디자인 스타일이란 단어예요. 따라 해보실래요? 款式. 네, 그럼 문장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这是现在很流行的款式. 这是现在很流行的款式. 네, 너무 잘하셨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갈게요. 자, 남성분 고객들이 오셨을 때, 자, 이쪽은 남성용입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좋겠죠? 这边是男士的. 这边是男士的.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这边是男士的. 这边是男士的. 아, 그러면 이제 남성용이 아닌 이 여성용일 때 어떻게 표현하죠? 자, 여성용은요, 女士. 女士. 네, 그럼 문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这边是女士的. 这边是女士的. 네, 잘하셨어요. 네, 이어서 세 번째 문장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물건 중에서 좀 비싸지만 튼튼한 제품들이 있죠. 자, 고객님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좀 비싸지만 튼튼합니다. 有点贵，可是很结实. 有点贵，可是很结实. 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有点贵. 可是很结实. 有点贵，可是很结实. 네, 잘하셨고요. 네, 이어서 네 번째 문장인데요. 중국인 고객님들이 오셔서 무언가를 부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셨을 때 정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멘트 배워볼게요. 그건 좀 곤란합니다. 有点困难. 有点困难. 다시 한번 해볼게요. 有点困难. 有点困难. 아니, 그럼 예를 들어 사장님, 이 옷이 이제 10만원짜리면 네. 아이고 좋은데 이거 그러니까 한 5만원 해주면 안 돼요? 그냥 절반 가격으로. 요디얼 쿤난. 네네. 자, 다음 문장 배우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인데요. 중국인 고객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셔서 구경을 하실 때, 자, 이렇게 말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천천히 보세요. 종류很多请慢慢看. 종류很多请慢慢看. 자, 문장이 조금 긴데요. 请慢慢看 이라고만 말하셔도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라는 표현이 돼요. 자, 뒷부분만 해볼게요. 请慢慢看. 네, 문장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种类很多请慢慢看. 네, 이렇게 오늘도 다섯 문장 배워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즉석에서 다섯 가지 문장 배워보셨는데 사장님, 네. 어떠셨어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중국어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예,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네. 자, 이 매출 성장에 좀 크나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잘생겨서 너무나 부럽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관광 중국어 실전 정보 다음 주에 만나요. 짜이첸! 네, 이렇게 오늘의 주요 다섯 문장 복습까지 마치셨는데요. 자, 오늘 배운 단어와 문장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활용 표현 배워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장이었죠. 이것은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입니다. 这是现在很流行的款式. 이 문장에서요, 款式라는 단어는 스타일이라는 단어인데요. 판매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겠죠? 자, 그럼 이 款式를 사용해서 다양한 응용 표현 배워볼게요. 고객들에게 어떤 스타일을 찾는지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 알려드릴게요. 찾다 라는 뜻의 자와 어떤, 무엇이란 뜻의 什么를 함께 써서 어떤 스타일을 찾으세요? 您找什么款式的? 함께 해보실까요? 您找什么款式的?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您找什么款式的? 您找什么款式的?
관시의 또 다른 판매 용어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라는 뜻의 各种을 넣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다 있습니다. 各种款式都有. 함께 해보실까요? 各种款式都有.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各种款式都有. 各种款式都有. 款式는요, 스타일이라는 뜻이었었죠. 자, 여기에 새것, 새롭다라는 단어에 신을 넣어서 신관시, 새로운 스타일, 즉 신상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신관시를 활용해서 다양한 표현 배워볼게요. 我们这儿, 우리가 있는 이곳, 즉 우리 가게라는 표현을 넣어서 우리 가게에는 신상이 있습니다. 我们这儿有新款式, 함께 해보실까요? 我们这儿有新款式.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我们这儿有新款式. 我们这儿有新款式. 다음은요, 이쪽이 남성용입니다. 这边是男士的. 이 문장에서요, 男士라는 표현은 남성용이라는 뜻인데요. 간단하게 男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성용이라는 표현도 함께 배워보셔야 되겠죠? 여성용이란 표현은 女士 혹은요, 女的라고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남성용, 여성용 외에도 남녀 공용으로 판매하는 상품도 많으실 텐데요. 남녀 공용, 男女 공용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성용, 男士, 여성용, 女士, 남녀 공용, 男女 공용 함께 해보실까요? 男士, 女士, 男女 공용.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男士, 女士, 男女 공용. 男士, 女士, 男女 공용. 좀 비싸지만 튼튼합니다. 有点贵, 可是很结实. 이 문장에서요, 有点, 可是라는 표현은요, 좀 뭐뭐합니다만 그래도 무엇무엇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응용 표현 배워볼게요. 가격이 비싸다라는 뜻의 꽤, 품질이란 뜻의 질량, 아주 좋다, 대단하다, 很好를 써서 좀 비싸긴 하지만 품질은 아주 좋습니다. 有点贵,可是质量很好. 함께 해보실까요? 有点贵. 可是质量很好.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有点贵,可是质量很好. 有点贵,可是质量很好. 그리고 값이 좀 더 나가는 상품을 설명하실 때 쓸 수 있는 표현 알려드릴게요. 가치가 있다, 값이 맞다라는 단어 值得를 넣어서 좀 비싸긴 해도 제 값을 합니다. 有点贵. 可是值得买. 함께 해보실까요? 有点贵,可是值得买.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有点贵,可是值得买. 有点贵,可是值得买. 그건 좀 곤란합니다. 有点困难. 이 문장에서요, 요点이란 표현은 조금 약간이란 뜻으로 약간의 불만족스러운 어감을 갖고 있는데요. 자, 요点의 표현법 배워볼게요. 방금 배운 가격이 비싸다라는 단어 꽤를 넣어서 좀 비싸네요. 요点꽤. 몸이 아프다, 불편하다라는 단어 不舒服를 넣어서 몸이 좀 불편합니다. 요点不舒服. 요点꽤. 요点不舒服. 함께 해보실까요? 有点贵, 有点不舒服.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有点贵, 有点不舒服. 有点贵, 有点不舒服. 네, 이렇게 12번째 강의 내용 모두 맞춰보았고요. 오늘의 주요 다섯 문장 다시 한번 복습해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입니다. 这是现在很流行的款式. 이쪽이 남성용입니다. 这边是男士的. 좀 비싸지만 튼튼합니다. 有点贵,可是很结实. 그건 좀 곤란합니다. 有点困难.
여러 가지 있으니까 천천히 보세요. 종류很多,请慢慢看. 이렇게 다섯 문장 복습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저의 배워봅서 관광 중국어는 더욱더 새롭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再见! 再见.